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늘은 1차 면접 후기에 관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면접 안내 메일을 받은 순간부터 면접 복장 준비, 면접 당일 뭐 화장, 헤어, 그리고 면접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저의 답변은 어떠했는지까지 정말 생생하고 자세한 후기를 준비했고요. 면접 준비하는 과정은 지난 두 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정말 그 면접 당일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AI 면접 합격 메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차 면접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1차 면접 안내 메일에는 제가 이제 면접을 볼 요일과 시간과 조 이런 게 나타나 있고요. 몇 시까지 뭐 어디로 와야 하는지 그런 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이름 순으로 A부터 D조까지 나누어져 있었고요. 시간은 오전부터 점심시간 있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오후 서너 시까지 면접이 있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저는 점심 먹고 바로 다음 타임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이름이 뒤쪽에 있어서 면접의 가장 마지막 날 금요일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면접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면접 준비는 면접을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약간 헤어, 메이크업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면접 정장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떻게 입고 갔냐면 재킷, 나시 블라우스, 그리고 바지를 입고 갔어요. 여기서 재킷과 나시 블라우스는 친구에게 빌렸었고요. 재킷은 검정색이었고 나시 블라우스는 하얀색에 요 정도까지 목이 파여진 되게 정장, 딱 정장스러운 그런 유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스파우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고요. 구두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죠. 헤어도 제가 그냥 혼자 했고요. 별다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실습 나갈 때처럼 깔끔하게 묶었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머리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스틱왁스를 이제 면접 보러 가는 길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해서 스틱왁스로 여기 이런 잔머리들을 쫙쫙 눌러주고 꼬리빗으로 정돈을 좀 해줬다 정도지 거의 지금 이 머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은 그냥 가볍게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립밤 정도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위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날 날씨가 되게 습했어요. 더웠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가볍게 하고 갔습니다. 면접을 보시게 될 장소나 상황, 시간, 날씨 이런 게 되게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면접장이 학교에선 멀었고 집에서는 갈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갈 때 저는 그냥 대중교통을 사용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면접 복장을 하고 출발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파오 그 면접 정장 바지만 입고 운동화에 평상복 입고 나머지는 다 가방에 넣어서 면접장에 가서 면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을 보고 온 친구들이 아 면접장에 가봤는데 면접장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만하더라 라고 말을 해줘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고요. 이제 저는 그래서 화장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도 거기서 이렇게 다시 정돈하고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그 가지고 온 신발 신고 있다가 막판에 구두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저뿐만 아니라 동기들 전체적으로 다 헤어, 메이크업, 복장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면접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 복장으로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으신 분들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한 5분 정도 봤었고요, 제가 면접을 본 날은. 구두도 사실 구두 굽도 별거 아닌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구두 굽을 처음에 친구 걸 7cm를 빌렸는데 이걸 신다가는 내가 면접장에 걸어가다가 넘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cm 굽으로 새로 샀고요. 가보니까 굽은 되게 다양했어요. 단화 신고 오신 분도 계셨고요. 높은 굽도 많았고 중간 굽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면접 당일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면접이 금요일이었고요. 그날 일정상
면접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면접 보러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실습을 하루 빼고 집에 미리 와 있다가 면접을 보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가방에 짐을 정말 많이 챙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면접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제가 챙겼던 준비물은 홍지문 에메랄드 책 있죠. 그거 가서 볼 생각으로 챙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에 면접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이패드 챙겼고 가서 갈아입을 면접 복장 이렇게 챙겼었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도착해달라고 그 시간이 쓰여 있거든요. 그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했던 것 같고 덕분에 화장실에서 여유롭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어요. 저희 때는 1차 면접 대기 장소가 큰 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체온 체크하고 문진표 작성하고 강당 맨 뒤쪽에 내 이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표를 찾아서 가져가고 내가 면접을 볼 시간이 벽에 쫙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조랑 면접 볼 시간 확인하고 강당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보면 이제 언제 언제까지 와주세요라고 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인사팀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면접 OT를 주세요. 출석 체크도 하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긴장도 많이 풀어주시고 뒤에 간식 있으니까 간식도 먹으면서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긴장이 정말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간식도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막 뭔가를 여유롭게 먹진 못했지만 저도 면접 들어가기 전에 몽쉘 하나를 먹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되게 당 충전이 돼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면접장이나 면접이나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뭐랄까 되게 정말 친근한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아까 강당 뒤편에서 각자 이름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름표를 다는 위치를 알려주세요. 뭐 어느 정도에 달아야 면접관님들께서 보기가 좋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다 정장을 처음 입잖아요. 저는 정장을 처음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그 이름표를 달아야 앉았을 때딱 이름표가 벌어지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이름이 보일 수 있다. 이런 팁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종이 종이 면접 그 이름은 가져가셔도 좋고 두고 가셔도 좋다. 그래도 기왕이면 이런 종이 면접 이름표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진짜 사원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응원이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그렇게 긴장되는 한 시간 반쯤 기다렸거든요. 좀 일찍 갔기도 했고, 제가 첫 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반 정도 긴장되는 상태로 에메랄드 책을 뒤적거리면서 머리는 들어오진 않지만, 자기소개 계속 외우고 몽쉘도 먹고 하면서 기다리다가 슬슬 이제 내 차례가 되면 위층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시거든요. 뭐몇 조? 누구누구누구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구두 신고 이렇게 재킷 딱 걸치고 위층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저희 때는 위층에 면접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또 작은 대기실에서 함께 대기를 했어요. 이제 이 대기실에서 앞타임 면접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건데, 저는 제가 첫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냥 면접관들이 다 들어가셔서 착석하자마자 저의 면접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면접 분위기가 나름 좋았다라고 느꼈던 게, 그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긴장을 풀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 핸드폰이 울렸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두고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지금 면접관님들께서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 혹시 배가 고프시거나 피곤하실까 봐 빵을 사다 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면접관님들께서 빵 드시고 기분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웃으면서 잘 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긴장 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렬로 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긴장이 되는데 사실 그때부터 약간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렬로 서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일렬로 들어가는데 멈춰서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묵례만 하고 자기 자리 가서 앉으라고. 근데 이거는 면접 보는 상황마다, 면접 보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저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맞춰서 인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앉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서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면접장에 들어왔어요. 면접장에 들어온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면접 장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작은 교실 같은 곳이었고요. 저는 면접관 세 분이 앞에 앉아 계셨고 저 포함 6명이서 면접을 봤어요. 남자 지원자분 1명, 여자 지원자분 5명 이렇게 해서 면접을 봤고요. 딱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앉고 목례를 하고 앉으면 다 앉으면 면접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세요. 뭐 만나서 반갑고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들 소개를 먼저 해주십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했냐면 지하철 앞사람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면접이어서 그런지 점심 끝나고 나서 직후라서 그런지 분위기는 정말 뭐랄까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딱 들어갔을 때 뭔가를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는 분위기라서 정신은 혼미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받은 질문과 그리고 저희 답변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앉았던 자리는 왼쪽 맨 끝자리였고요. 면접관님들께서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하세요. 한 분당 하나씩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 면접관님들께서는 뭔가를 적거나 메모하시기도 하는데 한 50% 정도는 이제 말하는 사람 눈을 맞춰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른쪽, 아니, 제가 왼쪽 맨 끝에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오른쪽 맨 끝 사람부터 대답해 주세요. 왼쪽 끝, 왼쪽 맨 끝에서부터 대답해 주세요. 오른쪽 맨 끝에서부터 대답해 주세요. 중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답해 주세요. 되게 여러 상황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앉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질문이 나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끝으로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긴장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제가 받았던 질문과 저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질문을 총 3개 받았고요. 인성 질문만 3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간호 지식은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정말 오로지 인성에 대해서만 물어보셨고요. 자소서 관련 꼬리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6명에게 공통적으로 질문만 하셨고요. 그래도 이게 그냥 평범하게 끝나진 않았어요. 중간에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받았던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였고요.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40초 정도로 해보세요 였습니다. 이 질문은 오른쪽 끝부터 돌았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켜놨기 때문에 노트북을 보고 지금은 외우지 못해서 네, 노트북을 보고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밝은 미소로 환자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비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저의 간호 철학이 세브란스 병원의 비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저의 간호 철학은 환자의 삶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간호한다입니다. 저의 장점인 밝은 에너지, 강한 체력, 꼼꼼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간호하며 세브란스 병원의 최상의 간호를 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가 된다면 행복하게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오래오래 환하게 비추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기소개 중에서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딱 준비를 해갔었거든요. 그것도 딱 40초로 준비를 해갔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게 제가 외워갔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도 인성 질문이었고요. 원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질문은 사실 두 번 따로따로 나눠서 여쭤보셨고요. 원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한 바퀴 다 대답을 하고 나서 그걸 적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자기소개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돌았기 때문에 이거는 왼쪽 끝에서부터 돌았고요. 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원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여쭤보셨을 때 저는 국제진료센터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저는 이 질문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준비했던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대답을 드렸어요. 아, 저는 호기심이 원래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에 가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까지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거거든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딱 거기서 끊으시더니 그런 대답 말고 진짜 진정으로 대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원하지 않는 부서에 너가 딱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딱 말씀하시는 게 말투는 친절했으나 날카로운 눈빛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했던 최종 대답은 한 3초간 망설이다가 뭐라도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실 실습을 하다가 저와 맞지 않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습 중 내과 병동이 저와 가장 맞지 않았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주로 제가 흥미가 없는 분야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과 병동은 만성 환자가 많은 만큼 깊게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병동은 각자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저는 저와 맞지 않는 부서를 가게 되더라도 제 성격상 장점을 찾아내면서 긍정적으로 적응할 것 같습니다. 라고 겨우겨우 대답을 드렸어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도 인성 질문이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주는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을 많이 듣는지 이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앉아 계시던 선생님이 여쭤보셨고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저만 질문을 두 번 받았고요. 방금 제가 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런 당황스러움 때문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인 제가 대답을 하고 끝까지 다 돌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앉아계신 선생님께서 저를 가리키면서 지금 다들 장점을 말하고 본인의 좋은 점을 말한 것 같은데 본인의 단점을 이야기한 것 같다.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한번 편하게 더 대답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번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대답은 제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했던 대답은 기억이 나요. 이것도 사실 면접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긴장이 풀려있던 상태에서 두 번째 질문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정말 가장 최근에 들었던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저는 이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른 사람 걱정도 좋지만 너 것도 좀 챙겨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주변 동기들이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는 것을 보고 친한 동기가 언니는 언니 것도 좀 챙겨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1차 면접 후기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2차 면접 후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My stomach hurts, man. You're throwing me up with all this negative energy and shit. Like, I don't even know. What's the point? Like, I don't even... You just make me feel like shit sometimes. I think you should start to know that because as soon as you do, you can start to accept that you're the piece of shit. 일단 AI 면접 확...